마지막 열리지는 백제가요가 전해오는 정읍에 있습니다. 어머니 혹시 여기가 열리목이 있는 마을 맞나요? 예, 열리목이라고는 안 하고요. 우리 동네에서는 부부나무다고 저 나무가 부부나무다고 하는지. 연을 맺은 지 무려 300년이 됐다는 정읍의 부부나무. 자애로운 여성을 상징하는 버드나무와 강인한 남성을 상징하는 팽나무가 서로 끌어안고 있는데요. 그래서인지 이 마을엔 부부나무를 닮은 부부가 참 많습니다. 한 60년 같이 살았으니까 인꺼부부라고 봐야지. 이 부부 역시 어느새 한평생 서로만 바라보는 나무가 됐습니다. 그것도 남자 여자 있는 건? 부부나무에 남자 여자가 분명히 있지. 야가 있고 들어갔잖아. 그런 게 부부나무라고 그러지. 부부나무인 줄 몰랐죠. 그랬지, 이제. 높이 15m, 둘레 1.3m. 이제는 그 누구도 떨어뜨리지 못할 정도로 또 천둥 벼락이 쳐도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굳건히 한 몸이 된 정읍의 부부나무.